비밀 병원입니다. 아, K2인가요? 네. 아, 사실 저도 좀 되게 멋있고 뭔가 젠틀하고 이런 역할 한번 지금 해보고 싶었는데요. 네. 비밀 요원을 시켜주시더라고요. 네. 네. 근데 뭐 뒤에서 시나리오 수정 요청을 했으나 네. 네. 절대 틀어주지 않죠. 네. 저만 또 액션이 있습니다. 아, 액션이 있나요? 네. 아, 그리고 액션을 얘기 또 들으니까 또 궁금해진 게요. 네.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이렇게 몸 좋으시고 몸짱이시긴 한데 혹시 이번 웹드라마 첫 키스만 7번째에서 지창욱 씨였던 노출이 있습니까? 뭐 초콜릿 복근이라든지. 노출이 있습니다. 아, 있나요? 네, 노출이 있는데요. 그 정말 살짝 있어요. 살짝. 네, 그러니까 살색만 살짝 보이네. 예. 액션. 아, 지금, 네, 지금 배역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되게 사실 조금 서운했어요. 그러면 좀 뭔가 재벌의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역할이 바뀌었어야 돼요. 그럼 이준기 씨랑 태결 씨가 재벌 역할이었었잖아요. 네. 가장 탐났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었나요? 저요. 저는 준기 형 역할. 이준기 씨 역할. 네. 뭔가 멋있. 그냥 되게 차도 빨간색 같이 왔다고 나오는데. 아, 스포츠 같다고? 네. 빨간색 같이. 네. 뛰어다니고 이래가지고. 네.